오늘은 장이 안 되네. 장 안 되네. 이 땀이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안 되네. 몇 시에 나오셨어? 8시에요. 6시? 8시. 아침 6시? 예. 집에서는? 집에서 좀 일찍 떠났어요. 7시 몇 분에 떠났어요. 해드리고 오자. 왜? 엄마는 어따 따라 나를 감춰놨느냐, 이게 육남녀를 대고. 아, 그래서 웃었어. 아, 그래. 그래서 웃었어. 아, 일남 오녀야. 네. 그래서 저기. 원래 일남 오녀시잖아. 아, 일남 사녀야? 아, 엄마도 감춰놓으셨네. 어따 감춰놨느냐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 어디다 감춰놨느냐? 어? 아니, 어디 감춰놓으시고 키우신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이야. 착하고 했잖아. 그러네. 이게 착각했네. 응. 일남 4년인데. 그래. 아유, 이거 나중에 저기 뭐, 그 재판 찍을 때 정정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이때가 이제 80으로, 이건 맞으시잖아. 예. 그럼 지금 이제 다섯 대신 거, 넷 대신 거야? 둘인데, 80대. 네? 그럼 이 당시가 이게 2017년도 이게 나온 거거든, 저기? 17, 18, 19. 횟수로 3년. 그 전에 내가 인터뷰한 거기가 4년. 어머니 비오는 날은 나가지마 있어. 예, 우리 어머니 그 용인 장날마다 이렇게 보따리 들고 평생 살아오신 분인데. 예. 그 전에는 미역에다가 네. 고구마 썩이고 뭐고 이제 해갖고 네. 이 고개를 넘어왔지 미역에다 우리 빌고 그래다가 집에서 장날에 예, 그 용인대학교 지금 진자리 거기 와서 빵꾸가 났어. 아, 끌고 오시다가? 네. 그래, 어떻게 하셨어? 그런데, 마침 우리 동네, 저기, 청년이 한 오두배를 타고 오더라고요. 네. 오더니, 아, 어떻게 신으냐고, 가자고, 그래. 그래서, 뒤에가, 밖을 빼갖고, 뒤에가 빼갖고, 여기 용인을 사람들 세워갖고, 와서, 또 떼워갖고, 갔다가 또 끼어줘서, 그래서, 언제 있고 어. 그때 그러면 아버님이 같이 오신 게 혼자 오신 거예요? 둘이 밀고 도매길이라 돌길이야 돌길. 아. 지금은 그냥 아시바도 따서 그때 비포장이었으니까 네 돌길을 그냥 제가 지금 야 그런 추억이 있으시네. 아유 말도 못해.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인데 보수가 있어서 보수를 타고 가는데 네. 저 알로 돌아서 길이 여기가 고개가 높으니까 돌아서 오는데 남들은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밀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26km. 그러게 지금 어릴 때는 어릴 때 좀 야단을 해요. 지금도 엄마 아버지는 일만 시켰다고. 그 장날마다 일요일 날이면 또 그냥 저기 애들이 그냥 밭을 매야지 밭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을 들고 시험 떼고 뭐가 없어 그냥. 오. 그래서 애들이 대학을 못 갔다고 그래. 어 그래도 그 막내 따님은 교육계에 계시죠? 걔는 그 그때에 저기 그래도 일을 좀 못 시켰지 막내 따님. 아 제일 혜택을 많이 받네 늦게 태어나서. 어리다고. 예. 네. 그래 이제 아들이 하나가 그 기회 위에요. 아 바로 위에? 예. 그래서 기회를 대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구나. 얘 대학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 안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욕심이 생기더라고. 아들은 가르치고. 그렇지. 그랬더니 한날 울어요. 학교에서 1등만 하는 애가. 그런데 이제 못 가르친다니까는. 못 가르친다니까는. 아쉽네. 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시험을 봐야 보면 되겠느냐 하니까 저기 청주 사대 거기 시험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럼 가서 봐라 그냥. 그리고 뉴스를 그려줘서 그게 저기 떨어지라고. 뉴스를 그려주면 떨어진대. 일부러? 예. 네, 아 그랬더니 걔 붙었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본인이?
우리 올 처음 공개하는 거야. 이야, 진짜 옛날 얘기니까 그게. 얘는 참 사회학적에 자랐어요. 그때 마침 또 그냥 저기 3살 적인데 그냥 걔 일만 하니까 그냥 엄니가 이제 딸 막내를 낳았으니까 그냥 친정 어머니가 암죽을 추워서 먹여서 저도 먹여 제가 없이 일을 해서. 그렇지, 옛날에 다 그랬죠. 네,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웃에 있는 처녀 아이가 젖을 먹이려고 애를 안고서 그 온 밭에를 와. 그러면 젖을 먹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길러 불쌍하게. 그런데 그냥 못한다 그냥 가르쳐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대로 그냥 가르쳐. 그래도 그 보람이 있으시잖아 지금. 예, 계속 얼마 안 가요. 지금 이제 교육청에 계신가요? 예. 용인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서울 교육청? 저희 신랑이 서울에 저기 한전에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시네요. 예, 그 교육집이 거기 판교 거기요. 예, 예. 그런데 야, 그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 미역국 얘기하면 네, 걔가 깜짝 놀랄 일이네. 금요일날 저녁에 와요. 오늘 오네. 네, 오늘 저녁에 10시쯤 와. 저녁 먹고 그러면 저 신랑이 이제 장원 봐와. 봐다가 이제 유진 먹을 거 다 해놓고 가게 돼. 그냥 고기도 먹고 다 해놓고 가게. 제일 잘하는구나. 막내, 네, 막내 그래, 따님이. 네, 그래 그냥 집에 칠금이고 뭐고 나오면 걔가 다 하고 뒤로 가고 뭐고 걔가 다 그냥 청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런 거 팔아서 또 먹을 것도 사가고 또 애들 우리 손주들 용돈도 좀 주고 그러느라고. 그렇지. 그래도 평생 이게 살아오시면서 해오신 일이기 때문에 뭐 당장 그만둘 일은 아니니까. 아니 저 힘이 없어서 못해갔어요. 기운이 없어. 그러시죠? 네, 나이는 못 적어요. 맞아요. 그 점점 손을 지금 거칠어 가시고 오셨네요. 쭈글쭈글 손도 쪼그시네. 이렇게 작으시네. 네. 네? 그래도 이 손으로 못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손으로 진짜 오남매를 다 키우시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딸을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우리 큰 딸이 엄마라고 하면서 엄마. 근데 그때 말씀 안 하셨어. 딸은 하나를 어디다가 뒀느냐고. 그래서 아주 될 것 같았어. 진짜.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 책 나오고 나서. 제가 오늘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책을 보여드렸더니. 지금 글자 보면 일남 5녀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일남 4녀인데 네, 네. 이걸 제가 착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오탁자가 나왔는데 큰 따님이 이걸 보시고 우리 엄마 딸 하나 어디다 숨겨놨냐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딸꺼 딸을 잡았다니까. 덕분에 웃으셨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우리 그 어머니 비오는 날은 나가지고 책 속의 주인공으로 되시기 이전에 그 경인일보 이 지역 경인일보 신문의 주인공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래요? 그때 신문에 나가신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아이고 그때 신문에 나가셔서 그 용인 시장님이 전화가 오셨잖아. 시장님이 전화는 하셨어. 그러니까 표창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인일보 신문에 나가셨을 때 정찬민 예, 예, 예. 그 당시에 시장님이시지. 떨어지셨다. 아 그러셨구나. 이번에 백성기가 됐지. 아, 그때 표창은 받으셨지? 그때 소감 한마디 하세요. 어? 표창은 뭐 시장님한테? 예, 저기 인사의 말씀은 들었죠. 문자로 왔더라고요. 아, 어떻게 왔던가요 문자로 시장님께서? 네, 그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저기 하셨냐 그러면서 노고가 많으셨다 그러면 그렇게 왔더라고요. 시장님께 치아하셨네. 네,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나 깜짝 놀랐지. 예. 하찮은 인간한테. 아유, 별 말씀을 천만의 말씀을 그 하찮다니요. 훌륭하신 어머니들이, 대한민국의 절액인 어머니들이시죠. 그때 그전에. 그전에는 그냥 아유 장사만 해서 그저 돈만 벌으면 될 줄 알고 그냥 그렇지. 그때 시대는 다들 이렇게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오셨으니까 마치 딸을 부려 먹어도 그냥 저기
밥만 안 굶기면 된다고 그냥 고등학교 갖고 못 가르쳤어요. 예, 예,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